그 사건만 아니었고 이제 데뷔 초반부터 되게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맞으셨어요. 한몇번 정도 걔네 맞으셨을 때마다 저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,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한국 문화 뭔가 그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했던 게 뭔가 되게 예의 그 나이 더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예의 잘 받아야 하고 그런 거는 그런 문화인 걸 이해했는데, 근데 저희 인사를 안 받으신 거 그런 직업 순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예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회사 내 느껴왔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분위기니까 뭔가 뭘 말하긴 되게 애매하고, 그리고 누구한테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, 왜냐면 솔직히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, 솔직히 저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? 뭔가 느낌인 줄 알았는데, 최근에 벌어진 일들 보면,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저님과 겪은 일이랑 그 이제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유진세 욕하신 것 봤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회사 PR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저희 일본 대비과 성적계를 낮추려고 하시고 역발을 하신 녹음도 들었는데요.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, 저희 회사에서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. 네. 그럼 이제 우리 한인님께서 느낀 내용을 얘기하신 거죠. 네.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김주영 대표에게 알리고 대응을 요청을 했는데, 김주영 대표는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,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. 참고인, 그 김주영 대표로부터 증거가 없다, 참아라,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? 그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. 그래요. 네. 참고인은 소속사인 지금 어도어가 이렇게 네.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잘했다고 생각합니까? 그이 일에 대해 네. 먼저 일단 제가 이제 그 처음 말씀드렸을 때 증거 없다고 하셨지만 CCTV가 있다고 하셨는데, 근데 인사하는 장면만 있다고 하셨어요. 근데 제가 분명히 그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왜 앞에 인사하는 장면만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, 그리고 CCTV 확인했어요. 근데 진짜 하신 말 그대로 앞에 한 8초 자리인 영상만 남기셨고, 뒤에 막한 시간 뒤에도 아니었어요. 50분 뒤였는데 그 뒤에 장면이 아예 없다고 하셨어요. 그때 미팅 때 제가 그 CCTV 그 보호장님이랑 그 경호 실장님 총두 분이랑 같이 미팅을 했는데, 그래서 계속 여쭤봤어요. 왜 뒤가 없냐고요.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텐데, 근데 미팅을 내내 왜 없다는 이유를 계속 바뀌셨거든요. 바뀌셨고, 그리고 말 실수하시고 영상을 삭제했어요 라고 네. 하셨는데,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대표님이 말없이 그렇게 바꾸고 모든 게 불안했고,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어서 저 베트남계 호주인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어 완벽하게 제가 얼마나 노력해도 100%는 이해를 못하니까, 그런 중요한 자리 미팅의 내용에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거짓말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어요.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일단 주영 이사님한테 저 혹시 그 매니저님이랑 대면을
요청해도 될까요? 왜냐면 오해 있으면 풀고 가는 게 맞으니까. 그래서 네, 네 해주겠다 하셨는데 저기 한의님 네. 그러면 그 인사하는 장면이 있는 8초간의 영상이 있었고 네. 뒤에 있는 장면은 그 CCTV 없었다 네. 그런 취지 말씀이시고 네. 그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오해는 풀고 갔으면 좋겠다 네. 오해라면 네, 오해 나면 풀고 싶어요. 그럼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? 네. 네 그래요.